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당적 정치개혁위원 모임 간담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당 대변인 박성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영을 넘어서 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당 이재명 당대표님 함께 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 네.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당 정성호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당 전해철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당 김종민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더불어민당 김영배 의원님도 함께 했는데요. 특별히 김영배 의원님은 여야 선거제도 개편 2 플러스 2 협의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소개를 더 해드렸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당 민병덕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김영진 정무실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석자분들의 모두 발언이 있겠는데요. 먼저 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전혀 이게 계획이 없던 순서 같은데요. 어쨌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치의 양극화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 전반을 확산돼갖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통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많은 분들이 공감 갖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선거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재 문제점이 많은 선거제도를 좀 개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을 모아서 초당적 어떤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도 뵙고 또 여당의 대표님들 뵙고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돌파해낼 수 있는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국민적 관심사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치개혁 또 그 시작으로서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이 되풀이 되는 것이 선거제 개편, 정치개혁 한다고 하다가 막판에 몰릴 때 이렇게 졸속으로 개편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이게 진정한 이게 정치개혁이냐 하는 우려도 많이 듣고 우리 정치권이 또 불신을 가중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 국민이 원하고 나라의 발전이 되는 그런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보자. 선거제 개편을 해보자 해서 전원위원회도 개최해서 무려 3분의 1, 100명이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었는데 이런 전원위원회가 끝난 지도 벌써 3달 가까이 되고 있고 또 법정시한,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법정시한도 벌써 두 달 이상 훨씬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지부진하다가 또다시 우리가 졸속 선거제 개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우리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있고 그리고 많은 논의도 해왔던 터에 이게 다시 또 이런 잘못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또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님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저희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심상정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국가적으로나 또 당적으로나 경황이 없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 이런 국가적인 난맥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 정치가 바로 서야 민생도 챙길 수 있고 또 국가의 미래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나,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대표 연설 때 우리 이 대표님 연설하실 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표명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많이 서운했는데, 뭐 말씀을 못 하셨어도 틀림없이 의지를 갖고 계실 거다.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또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좀 들어보고 또 저희 말씀도 좀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마련이 됐고요.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 때 어쨌든 위성정당 사태로 우리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남겼는데, 뭐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당시에 제1야당이 결정에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또 비롯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저희 초당적 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좀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당이 일관되게 위성정당 사태를 국민들께 사과도 드리셨고 또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더 나은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좀 협상을 주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 위성정당 방지할 수 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또 정치개혁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토론하고 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이제 시간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큰 틀의 어떤 변화를 만들려면 또 많은 실무적인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니까 적어도 4월 안에는 됐어야 되지 않나, 저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찌감치 움직였는데 이제 그 의장님께서 6월 말까지는 뭔가 가닥을 잡자 그랬는데 이제 6월도 지금 다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뭐 7월 중에는 큰 가닥이 좀 잡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좀 힘을 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대표님께서 좀 꼭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143분의 의원님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선거제 개편을 하자고 뜻을 모았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취지에서 전원위원회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만은 제대로 선거제를 여야가 합의로 협의해서 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장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2+2 실무적인 협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이 지났고 또 여야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시한 역시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초당적 정치의원 모임은 이제는 양당의 지도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무 협상의 뒷받침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협의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실제 많은 노력을 해오셔서 이렇게 조금은 지지부진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여야의 의원분들이 와서 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이제 운명을 결정합니다. 또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리민복을 위해서 서로 자라기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모양일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양당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전국을 보면 민생이나 경제를 챙기기보다는 상대를 절멸시키기 위한 정쟁적 시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에서 대표성 또 다양성이 보장되고 또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일상적으로 관철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라는 점을 저도 동의합니다.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일종의 게임의 룰이어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당적을 떠나서 우리 정치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뜻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 선거 제도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또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참고하고 또 판단에 좀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저희도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